영화 새드무비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기록적인 고가의 액수로 일본에 판매됐습니다. 새드무비의 제작사인 아이필름에 따르면 새드무비가 일본의 가가 엔터테인먼트에 역대 한국 멜로 영화 사상 최고가에 판매됐다며 새드무비가 이처럼 고가에 수출된 것은 일본 측이 정우성, 차태현 등 한류 스타 출연작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멜로 영화 중 일본에 수출된 최고가액은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지난해 기록한 32억 원이며 정우성 주연의 이 영화는 오는 22일 일본 현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